na početku ovog misnog slavlja pozdravljam naše Jekoruka misterije Bogsonga Bogunganage apso biskupa Alessandrije Peter Palici 주교님 알렉산드리아 교구 주교님이신 구이다 고이도 주교님, 교황 대사이신 루이지 백드초 주교님, 모세르 교구의 베드로 교구장님, 또 본당 신자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저희는 매주 매우 기쁩니다. 오늘이 바로 교황 대사이신 루이지 백드초 대주교님의 50주년 서품 기념일인 금경축 축일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저희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지만 보그마을 중심이 되었습니다. 루이지 베토추어 대주교님 교황대사께서는 매번 메주거리를 찾아오셨고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곳을 방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황대사신 루이지 베토추어 대주교님이야말로 교황청의 대사로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특별히 오늘이 바로 50주년 기념미사를 이곳 메주거리에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금경축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교황대사직을 마치시게 됩니다. 모든 주님의 축복에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몰도스 안나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계획이 있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대주교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황대사께서 저희 나라에 오셔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란치스칸 헤르체고비나의 프란치스칸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메주고리에서 금경축 미사를 하시기로 결정하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주교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또 교황 대사로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저희 나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메주고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미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었군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보면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미사에 저의 사제 소품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미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곳에 모스타르의 모스타르의 집권자이신 모스타르 베드로 주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 팔리차 주교님은 모사르의 집권자이시고 주교님이십니다. 모사르 누브누의 집권자이시고 트레브니 지역을 책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모스타르 두브노 모스타르의 주교님이시고 또 이곳 메주거리의 본당은 모스타르 교구의 본당들 중에 한 본당입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 주교님이신 귀도 주교님께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로서 이곳 메주고리에서 저희들은 처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메주고리를 통해서 친구가 된 분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Oltre a questo devo sottolineare come la sua vocazione è frutto uno 또 부이도 주교님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주교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곳에서 이 주교님을 잘 알게 되었고 우정을 나누게 되었으며 또 이곳에 정말 많은 사제 성수와 수도자 성수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열매의 장소입니다. 또한 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헤르체고비나 관구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구장 신부님, 이 메주고리 본당의 본당 주임 신부님,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관구, 모든 헤르체고비나의 관구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이 금경중 미사, 물론 저는 이탈리아에서 저의 친구들과 또 친인척들과 함께 금경중 미사를 봉헌했지만 이곳 메주고리에서 다시 한번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전례에 참여하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많은 여러 헤르체고비나에 당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이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교황 대사 집을 수행하면서 이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알게 되었던 많은 여러 다양한 친구들도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드라간초비치 형제님, 이 형제님을 비롯한 이 형제님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탈리아의 몇몇 그룹들, 특별히 저의 출신 고향인 풀리아 지역에서 오신 저의 친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의 모든 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단체 여러분들, 모든 공동 미사를 집전하는 모든 사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지향, 모든 지향을 함께 이 제대회에 모아서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진심으로 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그리스도
Gloria in excelsis Deo. Pax homi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oriam tuam Domine Deus, Rex C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J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In excelsis Deo.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J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Molimus. Gospodine, nec nas tvoia milost, uviec nadacnue, i prati te budemo, sveudili umsreni na dobro. Po Gospodinu našem, Isusu Christu, sinu tvome, koji s tobom živi kravlje, u jedinstvu Duha Svetoga Bog, po sve vijeke vijekova. Amen. Čitanje knjige mudrosti. Pomolih se i razbor dobih, zavapih i primih duha mudrosti.
Zavoljeh je više nego žezla i prijestolja i ništa ne cijenih bogatstvo u usporedbi s njom. Nisam je htio uspoređivati ni s draguljima, jer je sve zlato pred njom kao malo pijeska, a srebro je prema njoj kao blato. Ljubio sam je više od zdravlja i ljepote i zavolio više od svjetlosti, jer njezin sjaj bez prestanka svijetli. A s njom su mi došla sva dobra i od ruku njezinih blago nebrojeno. Riječ Gospodnja. Nasiti nas milovanjem svojim, da kličemo. Nasiti nas milovanjem svojim, da kličemo. Nauči nas dane naše brojiti, da steknemo mudro srce. Vrati se k nama, Gospodine, ta dokle ćeš. Milostiv budi slugama svojim. Nasiti nas milovanjem svojim. Nas nasiti s milovanjem svojim, da kličemo i da se veselimo u sve dane. Obraduj nas za dane kad si nas šibao, za ljeta kad smo stradali. Nasiti nas milovanjem svojim, da kličemo. Neka se na slugama tvojim pokaže djelo tvoje i tvoja slava na djeci njihovoj. Dobrota Gospodina Boga našega nek bude nad nama. Daj da nam uspije djelo naših ruku, djelo ruku naših nek uspije. Nasiti nas milovanjem svojim, da kličemo. Čitanje poslanice Hebrejima. Živa je riječ Božja i djelotvorna, oštrija je od svakog dvosjekla mača. Prodire dotle da dijeli dušu i duh, zglobove i moždinu, te prosuđuje nakane i misli srca. Nema stvorenja njoj skrivena, sve je naprotiv golo i razgoljeno očima onoga komu nam je dati račun. Riječ Gospodnja. Aleluya, aleluya, aleluya.
kraljevstvo nebesko. Gospodin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k je Isus izlazio na put, dotrči netko, klekne predanj, pa ga upita: Učitelju dobri, što mi je činiti da baštinim život vječni? Isus mu reče: Što me zoveš dobrim? Nitko nije dobar doli Bog jedini. Zapovjedi znadeš: ne ubij, ne čini preljuba, ne ukradi, ne svjedoči lažno, ne otmi, poštuj oca svoga i majku. On mu odgovori: Učitelju, sve sam to čuvao od svoje mladosti. Isus ga na to pogleda, zavoli ga i rekne mu: Jedno ti nedostaje. Idi i što imaš prodaj i podaj siromasima, pa ćeš imati blago na nebu. A onda dođi i idi za mnom. On se na tu riječ smrkne i ode žalostan, jer imaše velik imetak. Isus zaokruži pogledom, pa će svojim učenicima: Kako li će teško imućnici u kraljevstvo Božje? Učenici ostadoše zapanjeni tim njegovim riječima. Zato im Isus ponovi: Djeco, kako je teško u kraljevstvo Božje? Lakše je devi kroz ušice iglene nego bogatašu u kraljevstvo Božje. Oni se još većma snebivahu, te će jedan drugome: Pa tko se onda može spasiti? Isus upra u njih pogled i reče: Ljudima je nemoguće, ali ne Bogu, da Bogu je sve moguće. Petar mu počeo govoriti: Evo, mi sve ostavismo i pođusmo za tobom. Reče Isus: Zaista kaže vam, nema ga tko ostavi kuću ili braću ili sestre ili majku ili oca ili djecu ili polja poradi mene i poradi evanđelja, a da ne bi sada u ovom vremenu s progonstvima primio stostruko kuća i braće i sestara i majki i djece i polja i u budućem vijeku život vječn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Sorelle e fratelli carissimi. Predraga braćo i sestre. Maestro buono, che cosa devo fare? 선하신 스승님. Per avere la vita eterna.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Što mi je činiti da baštinim život vječni?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질문이었지만, 하지만 그 청년 속에는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포엘라 크리스티, 곧 그리스도 따르기인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살아야만 그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이런 호칭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선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 즉 그 선의 본질적인 기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선이시며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문화 속에서 착한 일 하기에서 착함으로 존재함으로써 그 선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느님의 삶 자체 안에 잠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은 다름 아닌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과 우리들과의 친교를 잘 보아야 합니다. 즉 그분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선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함 잔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그 현실 자체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나자렛의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선, 즉 착함 자체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명들을 나열하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율법의 최소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셔서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젊은이를 이끌어갑니다. 훨씬 더 높고 중요한 것입니다. 즉,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너는 천국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였습니다. prelazi na višu i zahtjevniju razinu. Jedno ti nedostaje. Idi i što imaš, prodaj i podaj siromasima, pa ćeš imati blago na nebu. A onda dođi i idi sa mnom. I buvunen cikakcogoro immediatamente il tema della necessità della povertà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 삶 안에서의 진실된 가난함이라는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부에 대한 위험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선포하신 원칙적인 것, 곧 세퀘라 크리스티, 그리스도 따르기, 참 그리스도 따르기의 원칙적인 것, 즉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어느 정도라도 물질에 대한 애정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끊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da bi se ušlo u njegovo kraljevstvo i ostalo u njemu. Neki su pozvani i na stvarno odvajanje od zemlje.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은 부자가 된 이들만을 지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들, 그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물질의 빈약함,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구와 소유의식,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동적으로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 안에서 청빈해지려고 하는 의식과 느낌과 감정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곧 이것은 소유냐, 즉 물질에 대한 소유냐 무소유냐가 아닙니다. 부와 가난은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이들이나 혹은 부자들이나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의해서 부자, 가난한 자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구절에 내재하는 마지막 요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소, 즉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이 부가 부를 지닌 사람은 어렵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실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실망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주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했었던 말은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프로그램은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야 한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지상적인 안전함을 배제시키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 인간의 노력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모든 구원에 대한 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불가능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 즉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삶의 프로스펙티브에 관해서 정확한 핵심을 집어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인간적인 불충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뢰를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자유롭게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특히 누구든지 그분께 완벽하게 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끊고 완전하게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느님으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친절하신 시선이 저희 위에도 내리길 빕니다. 저희에게 적어도 애정적으로만이라도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초대하시는 주님, 그리고 당신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지니라고 하시며 오로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삶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평화의 모후라고 부르고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코유 우 오범에 храму зовемо краљица мира и краљица Божјега милосрђа. Амен. Vjerujem u jednoga Boga, Thank you.
Pomolimo se. Isuse dobri, obdari svoju crkvu neustrašivom hrabrošću u navještanju Tvojeg evanđelja.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Objavitelju istine, očuvaj pastire crkve od navezanosti za materijalno bogatstvo i obilno ih obdari Duhom Svetim.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Kriste Gospodine, pomozi ljudima na vlasti da svoj posao rade služeći zajedničkom dobru.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Učitelju naš, očisti srca svih ljudi od sebičnosti i zlobe, te im pokaži pravi put života i spasenja.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Sine Božji, daj da ova Tvoja zajednica živi svoju pripadnost Tebi u radosnom i poniznom služenju svakome čovjeku.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Uskrsli Spasitelju, obasjaj svojim svjetlom našu pokojnu braću i sestre i uvedi ih u Kraljevstvo Nebesko.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To Te molimo po Kristu Gospodinu našemu. Yes.
te braćo i sestre, da moja i vaša žrtva bude ugodna Bogu Ocu svemogućemu. Primi, Gospodine, molitve i prinose svojih vjernika, da po ovoj svetoj ljubi prijedno i nebesku slavu, po Kristu Gospodinu našemu. Amen. Gospodin s vama. Gore srca. Valu dajmo Gospodinu Bogu našemu. U istinu dostojno je i pravedno, pravo i spasonosno zvagda i zvagdje zakvalivati tebi, Oče sveti. Po tvom ljubljenom Sinu Isusu Kristu, riječi tvojoj i pokojoj si zvestvorio. Njega si nam utjelovljenam po Duhu svetom i rođena od djevice, ca spasio tupet ili apostolom. Verše si tvoju volju, on tebi steče sveti narod. Trpio je na krišu razabet, da zvrtunisti uskuznuće objavi. I stoga s anđelima i sa svima svetima, slavu tvoju navjestamo u glas govoreći. Sanctus est Domine, fons omnis sanctitatis, et ergo dona quesumus, spiritus tui rore sanctifica, ut nobis corpus et sanguis fiant, Domini nostri, Iesu Christi. Qui cum passioni voluntarie traderetur, accepit panem et gratias agem fregit, deditue discipuli suis dicens, accipite et manducate ex hoc omnes, hoc est enim corpus meum, quod pro vobis tradetur. Simili modo postquam cenatum est, accipiens et calicem, iterum gratias agens, dedit discipuli suis dicens. Accipite et bibite ex eo omnes, hic est enim calix sanguinis mei, novi et eterni testamenti, qui pro vobis et pro multis effundetur, in remissionem peccatorum.
hoc facite in meam commemoratione. Taina viere. Tvoj usmrt, Gospodine, na vještamo. Tvoje uskrsnuće slavimo. Tvoj slavni dolazak iščekujemo. Memores igitur mortis et resurrectionis eius, Tibi Domine panem vitae et caricem salutis offerimus. Gratias agentes quia nos dignos depuisti a stare coram te et tibi ministrare. Et supplices deprecamur, ut corporis et sanguinis Christi participes, a Spiritu Santo congregemur in uno. Ricordare, Domine, ecclesie tue tot orbe diffuse, Uteam in caritate perficias, una cum Papa nostro Francisco, Episcopo nostro Petro, et Episcopo celebrante Aloisio, et universo clero. Memento etiam fratrum nostrorum qui in spe resurrectionis dormierunt, omniumque in tua miseratione defunctorum et eos in lumen vultus tui admite. Omnium nostrum quesumus miserere ut cum beata Dei genetrice Virgine Maria, beato Iosef eius sponso, beatis apostolis et omnibus sanctis qui tibi a saeculo placuerunt, eterne vitae meramur esse consortes, et te laudemus et glorificemus per filium tuum Iesum Christum. Per ipsum et cum ipso et in ipso, est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omolimose, caus to nasci e Gospodi naucio moliti. Oce nasci. Oies in adesso, sveni sei in ecolem, doce praestro toe, tui vore toe, raconane mutraco in asenti, per un nasci sua carità in adesso, io tu si nama tue nasci, capo in mio Isbavinas molimo Gospodin ob Vixana, dai milostivo miru nasce Dani. Das pomos ut voga miloser jabudemos vagda, es lobnion grieca, en sigunios viun ereda. Ceca uci blasce nunadu, donas as paset elia nascega Isus a Christa. Gospodine Isus e Christe, ti si recons voim apostolima, mirva mostavliam mirvans voidaim, molimo, ne gledai nasce grieche, ne govierus voie serque, darui ioi miri, iedis focaco ie voliat voia, coi givici crauli e su vieche viecova. Mir Gospodini, bio vas das vama. Thank you.
Evo jagan sa Božek, evo onoga koji oduzima grijehe svijeta, blago onima koji su pozvani na gozbu jagančevu. Gospodine, nisam dostojan da uđeš u oca moj, ma više tako, za svetu pričestvu i koji ste u crkvi, iziđite iz svojih klupa i okrenite se jedni prema drugima. Vi koji ste vani, ostanite ispod natkrivenih dijelova kod ispovjeda unica, svećenici će doći do vas. Vi koji ste u dvorani, ostanite u dvorani. Spasiti. Gospodin će ga štititi i živa sačuvati, sreću mu dati na zemlji. Čovjeku koji se boji Gospodina i koji uživa u naredbama njegovim, moćno će mu biti na zemlji potomstvo, na pravednu će pokoljenju počivati blagoslov. Blagostanje i bogatstvo bit će u domu njegovu, njegova pravednost ostaje do vijeka, čestitima svi će ko svjetlost u tami, milosti, milosrdan i pravedan Gospodin. Deus caritas.
daje čovjeku koji je milostiv i daje uzajam, koji poslove svoje obavlja pravedno. Do vijeka neće on posrnuti, u vječnome će spomenu biti pravedni. Thank you.
pomolimo se. Gospodine, ti nas hraniš tijelom i krvlju svoga sina. Daj da postanemo dionici božanske naravi. Po Kristu gospodinu našemu. Amen. Sve vas, dragi župljani, dragi hodočasnici, od srca pozdravljam vas koji ste večeras s nama i slavite Euharistiju. Od srca pozdravljam naše drage biskupe, našeg mjesnog biskupa Petra Palića, Mostarsko-Duvanjskog, Trebinjsko-Mrganjskog i biskupa Gvidu Galeza iz Italije, biskupija Aleksandrije. Dragi nadbiskupe Luigi Pecuto, ispred župljana župe Međugorje hodočasnika iz cijeloga svijeta, uručujemo vam ovu sliku koja predstavlja blaženu djevicu Mariju. Ovim vam želimo čestitati vaš veliki jubilej, 50 godina misništva, i reći vam veliko hvala za sve što ste kao nunci činili za crkvu u Bosni i Hercegovini i za toliko dobroga što ste učinili za Međugorje. To što ste učinili za Međugorje od velike važnosti. Samo da spomenem dva važna događaja. Za vrijeme vašeg mandata Papa Franjo u Međugorje je poslao najprije kao svoga izaslanika, a potom kao apostolskog vizitatora nadbiskupa Hendrika Hozera, koji nas je nedavno napustio. I drugo, Papa Franjo dopustio je službeno organiziranje hodočašća u Međugorje. Dragi nadbiskupe Luigi Pecuto, od srca vam hvala i čestitamo vam 50 godina vašeg misništva.파견광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제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사의 기도에 저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지금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공동체는 그저 전례를 위한 회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표징이고 표현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교님들이 계시고 사제들이 계시고 수도자들이 남녀 수도자들이 계시며 또 세례받은, 변진을 받은 신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에게 진심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저 위쪽에 성가대에 계시지만 가끔씩 우리는 성가대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금경중 50주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있는 이 두 명의 수도자, 프란체스칸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려고 수도에 입회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오늘 저의 50주년 사제 수품 기념일날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오상의 비오신부님, 피에트랄치나의 오상의 비오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적은 지금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모스타르 교구 사제 성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본당과 공동체에는 더 많은 사제들의 봉사가 필요하고, 하지만 사제들의 양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사제들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곳에는 젊은 수도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젊은 수도자들, 조금 나이가 든 수도자들, 하지만 수도자들 늘 젊은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도 성소를 주십사, 그래서 축성된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수녀님들이 더 많이 증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모든 성소자들을 위한 지향을 봉헌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고통이 있고 아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께 봉헌하는 그분들께 우리들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청합시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영강복으로 오늘 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주님의 평화를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